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걸그룹 티아라의 왕따 사건이 또다시 인터넷을 달궜네요. 지난 8일 방송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쌍둥이 자매 류화영, 효영 자매가 출연해 당시 일을 거론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당시 피해자로 알려졌던 화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멤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탈퇴했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자신을 티아라의 전 스태프라고 밝힌 누리꾼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티아라 사태의 진실이란 폭로성 글을 올리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누리꾼은 두 자매에 대해서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는 것도 이제는 못 보겠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인배인 척하는 태도는 더욱 못 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화영 씨의 쌍둥이 언니 효영 씨가 티아라 전 멤버인 아름 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요, 맞기 싫으면 제대로 해, 방송 못하게 얼굴 긁어줄게 등 과격한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효영 씨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왕따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던 동생을 보며 언니로서 감정적이 되었던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6인조 걸그룹 티아라는 지난 2012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영을 다른 멤버들이 따돌렸다는 왕따 논란이 불거져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